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2017년형 8만킬로 운행 중인 5톤 중축 카고트럭 차량이 입고되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최초 등록한 현대 5톤 메가트럭 중축 카고트럭 차량입니다. 입고하면서 경정비는 물론 정비점검 완료한 차량인데요. 바로 운행 가능한 상태입니다. 중축 카고트럭 차량은 적재함 길이 5m32이며 중량물 운반과 중장비 운반 시 운행하는 차량으로 많이 운행하는 차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재함 상태도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운전석이나 조수석 모두 적재함 찌그러지거나 찍힌 곳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관리 잘 된 차량임을 아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중량물 운반이나 중장비 운반이 목적인 차량으로 적재함 보강 상태가 중요한데요. 적재함 바닥 철판 보강과 적재함 사이사이 갈비대 보강까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6년식 차량은 280마력이며 요소수 매연 저감 장치 기본 장착되어 출시된 차량입니다. 하부 상태 역시 부식 없이 깨끗한 모습이며 운전석 실내까지 실내 클리닝 완료하여 청결한 상태에서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계기판 사진에 보시듯 현재 81,000km 조금 넘게 운행 중에 있으며 실주행 보증하여 드리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5톤 중축 카고트럭 차량의 타이어입니다. 운행 시 많은 하중을 받는 부분으로 그 상태가 매우 중요한데요. 영상에 보시듯 앞뒤 타이어 모두 트레이드 많이 남아 있어서 구매하시면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현대 5톤 중축 카고트럭 2017년형 81,000km 운행 중인 차량이 입고되어 간단하게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소개드리고 있는 차량 외에도 연식별, 톤수별로 다양한 매물 보유 중에 있습니다. 중축 카고트럭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